개개인으로 하는 걸 보려고 해요. 좋죠? 네. 아니 그나저나 박수 치다 귀신들이 붙었나? 어떻게 박수 소리가 안 나? 네. 자 지금부터 개개인적으로 볼 텐데 여기 서구, 장구 이렇게 있습니다. 어떤 거 보고 싶으세요? 장구. 서구. 깽가리 방금 조금 전에 했는데 뭐 보셨어? 지인, 저는 이따 할 거예요. 네, 바로 이제 장구를 한번 보실 텐데 몸은 좀 이렇게 뚱뚱해도 되게 날렵해요. 자, 아까 한 추임새 있죠? 제가 얼씨구 하면 여러분들은 좋다. 엄마 이 절씨구는 이거 한잔 할 때 절씨구 하는 거고. 네, 바로 좋다 하면서 장구를 한번 불러볼 텐데 준비 되셨죠? 네, 얼씨구!
집에 하다가 우리 그 이게 지금 사는 소고놀이에 이게 자반 뒤집기라고 합니다. 자반이라는 건 이제 우리 그 옛 그 어른들이 고등어 뒤집듯이 이렇게 몸을 뒤집는다고 그래서 자반 뒤집기라고 그러는데 이거 하다가 특히 이 소고하는 친구들이 제일 많이 다치는 곳이 아킬레스건입니다. 금방처럼 그렇게 미끄럽고 이게 지금 잔디밭이 되다 보니까 좀 미끄러져갖고 네, 그래서 뭐 아킬레스가 끊어져갖고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괜찮니? 네, 괜찮습니다. 진짜로? 박수 합니다. 아, 깜짝 놀랐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그 2017년 한복축제 어제와 오늘 이제 마지막 공연으로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도 뭐 날씨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죠? 예. 네, 좀 덥지만은 비가 온 것보다는 좋습니다. 예.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오늘 줄타기를 하기 전에 또 한 가지 더 보여드릴 것은 이제 저희 그, 뭐, 번화 있죠? 네. 요즘에 뭐 사실 뭐 풍물만 하면 다 남사당 그러는데 예, 이것도 족보가 있습니다. 예. 저희들은 저는 그 나라에서 지정하는 그 중요무형문화재 제3호 남사당 놀이에 저는 그 이수자고요. 예, 국가지정무형문화재가 64년도에 예, 지정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이라도 요즘 뭐 줄만 타면 다 남사당이고 풍물만 하면 다 남사당이라고 그래서 예, 혼동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면 이제 남사당 놀이에 번화 놀이 한번 잠깐 보여드리고 줄타기로 한번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갑시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렇게 나온 것은 바로 요 놈을 가지고 제대로 한번 부려보는데 요 놈이 어디에 쓰이는 거 허니? 허니? 오늘같이 햇볕이 쨍쨍 비추는 날 요 놈을 머리 위에 더 가니 쓰면 바로 양산이 되는 것이려고 아이씨고 또 피가 칠알같이 주룩주룩 내리는 날 또 요 놈을 머리 위에 더 가니 쓰면 쓰면 뭐가 될까요? 그렇죠. 바로 우산이 되는 것이라. 아이씨구요. 내가 요 놈을 가지고 제주를 한번 부려보는데 하늘 높이 던져보고 다리 사이로 빼고 무지개 살까지 곁들이는 것이라. 아이씨구. 때려라. 예! 다음 제주는 어떤 제주인고 아니? 어떤 제주인고?
전화가 이리로 갔다가 또 저리로 갔다가 해시고 왔다 갔다 오도 방정을 떠는 재들였다 때려라. 뒷동산 자식아. 그치? 맞습니다. 맞아? 예. 너무 좋아한다 너. 자 그래서 왜 말 안 해? 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줘라. 예. 하여보게 배우씨. 예? 더 한번 올라가기 정말이 믿으네. 아이씨구. 아올라오긴 올라왔으나 저기까지 건너가기가? 예? 천리가 지척이요. 저기 천리로세. 자 한번 건너가 보는데 내가 여기서 저기까지 잘 건너가면 제주가 용고 못 건너가면 제주가 매주가 되는 판이니 한번 주장단을 덩쿵 쳐놓고 가는 것이렸다. 덩쿵
여기서 보기엔 얼마니기 만풍 놓고 건너오다 건너오다 죽을 똥 쌀 뻔했네 그려 어찌됐건 건너긴 건너왔으나 다시 한번 건너가는데 사령 장단을 덩 훔쳐놓고 가는 것이련다 덩 훔 치신 분들만 한 백년 오래오래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수를 안 치신 분들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시든지 마시든지 알아서들 하셔야 돼요. 이래도 박수를 안 치시네. 어쨌든 저보게 이렇게 어렵게 박수도 받았고 이번엔 이렇게 앞으로만 왔다 갔다 할 것이 아니라 이 얼음산이 뒤통수에도 눈이 달렸는고 얼씨구 요번엔 뒤로 한번 가는 것이렸다 덩 풍 아니, 아 요놈의 두 다리는 아프고 재주는 무례하겠고 드시고 이번에 한쪽 무릎을 더 꿇고 배로 굵기로 가는 것이었다. 덩 얼카네. 장단을 들여놓고 가니 오늘 오신 분들 조금 지루하시는 것 같으니까 알시고 이번에 장단 한번 몰아보세. 장단을 몰아놓고 두 무릎 종종 긁기로 한번 가보는데 이것 또한 장이 어렵던 것이었다. 정정정정구 반응이 조금씩 오기 시작했네. 이제야 박수를 안 치셨던 분들도 박수를 치기 시작했으니 아이고. 이 기세를 몰아서 요번부터는 제대로 한번 놀아보세. 장이 위험스러운 엽상홍 제비로 한번 가보는데 이것 또한 장이 어렵던 것이었다. 덩 붕
세호 씨. 예. 하나 더 붙여보세요. 그렇지. 야, 야. 장난 휙 몰아넣고 시원시원하게 좀 다 이놈아. 예. 질질 끊지 말고. 아. 그죠? 예? 네? 네. 아, 시원시원하게 좀 타 이놈아. 예. 어떤 그냥. 옛날에 때 니 나이 때 이놈아 날라다니겠다. 그럼 배우 씨. 그럼 나 부르는 거 쟤 부른 거야. 이쪽. 아, 선생님은 한번 불러봐. 선생님한테 배우 씨 한번 때려주겠지. 자, 가세요. 어찌됐건 장단 한번 몰아넣고 가시고 양 다리 쌍웅 재미로 가보는데 그렇지. 장이 어렵던 것이었다. 고쳐라. 저기 전 좋고. 많이 아파? 어디 아픈 것 같아요? 걱정 좀 되십니까? 저는 왜 웃어? 어? 몇 학년이야? 13살 그럼 몇 학년? 6학년. 아저씨가 어릴 때 공부 안 해갖고 저짓거리 하고 있잖아. 그치? 공부 열심히 해. 응. 공부하기 싫으면 제 똥꾸 생각해, 저요. 알았지? 아우, 똥꾸 아프겠다. 알았지? 약속. 똥꾸 안 아프게. 공부 열심히 하고. 옳지. 자. 대사 까먹었냐? 그래요. 거중들기 하면 코차기로 해서 한번 쫙 마무리 한번 줘봐. 예. 네. 그럼 그래. 배우씨. 어이. 예. 이제 마음에 나는 질세. 그래. 마지막으로. 네. 양, 다리. 로 코를 한번 잡아든데. 계시고. 그런데 이 제주나다 진짜로 내 코를 자게 되면 어이. 내 코는 묵사발이 되네. 옳거니. 그런데 이렇게 오신 분들께서 박수를 많이 쳐주시면 에이. 내 코는 무사히 터지니. 아유 좋아요. 내 코는 여러분들께 맡겨놓고 아주 신명나게 돌아보는데 계시고. 장이 어렵던 것이었다. 때려라. 제가 오리지널입니다. 잘하죠? 네. 에, 저 친구도 이제 한 10년 정도 넘게 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줄 한 40년 지금 타고 있습니다만은 이 줄이라는 게 항상 위험성이 있으니까 하면 할수록 어렵고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열심히 가리키고 있는데 앞으로 많이 이제 앞으로 향후 한 10년 제가 앞으로 한 30년은 더 탈 거거든요. 에. 그러면 그 후에 이제 제 친구가 이제 예, 볼일 있겠죠. 어쨌거나 예,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2017년 한복축제 여러분과 함께 하는데 아무쪼록 자 즐거운 시간 되고 계시지요? 네. 저도 아주 기분이 좋답니다. 우리나라 전통 한복에 또 우리나라 전통 줄타기와 함께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래서 네. 한복도 입었겠다. 멋떨어지게 양방걸음으로 한번 점잖게 한번 걸어가자꾸나. 얼씨구!
양태 양만 걸음으로 걸어왔으면은 걸시고 이번엔 또 저기까지 왔던 걸음으로 건너갈고 허니 아니. 옛날 시골 아낙네들은 치마를 옆구리에 슬쩍 끼고 벗어 말로 기쁨이 있게 점잖게 아장아장아장 걸어가는데 그렇지 요즘 여성분들은 어떻게 걸어가는고 허니 허니 뼈다구들을 신었으니 엉덩이는 하늘 높이 삐쭉 올라가고 걸시고 요놈 엉덩이가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동쪽으로 갔다 서쪽으로 갔다 오도 방정을 떨면서 가는데 걸시고 그 장단 느리면 재미가 없네 그려 장단을 바짝 몰아놓고 한번 가보는 것이랬다 붙여라 별 가뭄이 없어요? 제가 거 보다가 오래된 거 보니까 재미가 없나 보네. 에? 아이고 여기 구청장님 오셨어요?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아이고 어디 계세요? 아이고 이거 안복대부지 일로 잠깐 오셔요. 예 이게 말이요 구청장님 잠깐 와보시오 일로 내가 할 말이 있어서 그래. 일로 그거 길 좀 터주셔. 내가 민원 좀 제기하려고 그래 민원 거기 길 좀 터주셔 예 야 너는 조용해 그러면 민원 들어가 그러면 안 돼 너까진 그러면 안 돼 예 이게요 서울 한복판에 이렇게 말뚝 박아서 줄 탈 수 있는 공간이 사실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그 구청내는 이한 모든 분들이 이렇게 신경을 써주셔서 예 이렇게 잔디밭에서 아마 우리나라에 이렇게 그 광화문 한가운데 이 잔디광장에서 말뚝 박아서 줄 따는 사람은 저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 구청장, 저 종로구청장님께 큰 박수 한번 주십시오. 아이고, 예. 한 말씀 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예. 아, 이렇게 안성에서 오셨어요. 예, 집은 근데, 안성이에요. 예, 글쎄 말이에요. 근데 예. 활동은 종로에서 앞으로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예. 예. 자주 불러주세요. 우리 내가 또 하나 고마운 게 일자리 창출을 참 잘해주셔. 예. 나는 여기 선거구가 아니니까 괜찮은데 예 이런 자리가 많이 있어야 우리는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네. 오늘 한복축제를 기해서 이렇게 예, 많은 시민들에게 흥을 돋궈주기 위해서 또 우리의 기교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기까지 오신 것에 대해서 다시 감사드리고 아이고, 박수 한번 좀 주시죠. 예. 예. 안성에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계신데 저희 종로구하고 안성하고 자매결연이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또 와주셨고요. 저는 스카우트를 하세요. 아, 저는 프리랜서입니다. 예, 그래요. 예. 근데 영어도 할 줄 아시네. 자, 오늘 정말 즐겁게 우리 시민들에게 예. 행복을 주신다면 참 좋겠고요. 아유, 고맙습니다. 앞으로 이 잔디 더 잘 가꾸도록 해서 예. 많은 시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좋은 광장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한복축제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예. 뭐 제가 사실 뭐 이렇게 공연 중간에 이렇게 뭐 이렇게 그 기관에 계시는 분들이 잘 말 안 시키는데 제가 감사해서 그래요. 요즘에는 줄타기가 제가 1년에 뭐 지금 여기 끝나고 나면 제가 제주도 공연 제천 구미 뭐 롯데월드도 가고 뭐 여러 곳들 갑니다. 지금 명절 때 스케줄이 지금 거의 다 잡혀 있는데 거의 다 보면 돌바닥이에요. 예, 그러다 보면 줄 타는 사람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험하고 부담스러운데 이렇게 파란 잔디에서 하면은 똑같은 조건이라도 저 같은 경우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편하게 이렇게 줄을 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어쨌거나 이렇게 여러분도 좋으시죠? 네. 자 그러면 기분도 네. 좋겠다. 자 이번부터는 이제 한번 바짝 달구세. 아이씨고. 장단 받쳐놓고 양다리 싸움 재미로 한번 가보세. 가세. 네? 엉덩이 다 까져요. 네? 아저씨 똥꼬 아프다니까 그래.
자, 그래서 예. 자, 아까도 우리 제자가 보여드렸던 자, 제주로 한번 또 넘어가세. 자, 성웅재비에다가 옆 성웅재비를 한번 곁들여서 가보자꾸나. 가세. 어이시고. 고맙습니다. 저도 그렇게 잘한다고 생각해요. 네. 아, 이거 또 한 가지 제가 이거 종로 한복 축제잖아요. 이 한복 종로에서 맞춘 거예요. 내린 종로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아, 이 종로가 우리나라 그 국악이라든가 이런 소품 같은 거 악기라든가 이제 종로 그쪽에 많고 특히 우리 그 의상 같은 거, 한복 같은 것도 이 종로 쪽에 굉장히 많다 보니까 저희들도 보면은 이 줄 타는 의상이라든가 모든 의상을 이 종로에 와서 예, 이렇게 줄을 만들어서 갑니다. 자, 그러면 예. 시간을 또 너무 우리가 많이 지체하면은 또 이 줄 타기가 끝나면 또 좋은 공연이 또 있으니까 우리가 멋들어지게 하나 마무리를 짓자꾸나. 아이시고 여보게 예. 이번에는 자 양발대로 코차기로 해서 마무리를 짓는데 아이고 아 이거 진짜로 코를 차면은 큰일 나네. 예. 그래서 바람도 살랑살랑 부니 정신 바짝 차려놓고 코차기로 한번 마무리를 짓자꾸나. 가자꾸나. 아이고 끝났습니다. 이제 볼륨을 보러 가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즐거우셨나요? 멀찍진 줄타기 공연과 연주를 보여주신 권원태 명인과 연희단 여러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 종로 한복축제가 열린 광화문 광장이 더욱 풍성했던 것은 거리 예술단이 활동하는 젊은 국악 연주단들이 3일 내내 함께 해주신 덕분인데요.